이데일리온의 서영원 전문가와 함께 오늘 시장 마감 전략 어떻게 30분 좀 전략을 세워야 할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데일리온 서영원 전문가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자, 오늘 시장 일단은 장 마칠 때까지 얼마 남지는 않았는데 오늘 시장은 생각보다 좋습니다. 네, 맞습니다. 일단은 전일에도 말씀드렸듯이 미중 갈등의 우려감은 좀 제한적일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. 그리고 오히려 분할 매수 기회로 잡아보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.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렸던 점에서 외국인 수급들을 좀 들 수 있을 겁니다. 오늘도 역시 외국인과 현선물을 합쳐서 8천억 이상의 매수세가 좀 들어오는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고 사실 전일 조정 상태에서도 외국인들의 수급들은 좀 견주했었다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사실 시장에 대한 우려감은 좀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하락폭이 좀 제한적인 모습들을 보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시장의 우려감들이 좀 나타나주는 흐름들은 결국 환율에서 좀 나타나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. 현재 원달러 환율은 1310원을 전후로 해서 계속해서 움직이는 모습입니다. 사실 이번 주, 지난주에 1300원 이하권까지도 좀 나온 모습에서 소폭 상승을 했다라는 점은 다소 아쉬운 부분은 있습니다만 여기서 1315원 선이 상단으로 넘어가지 않고 조정 국면으로 좀 보여준다라면 시장의 조정보다는 추가 상승 여력을 노려보시면서 가져가 보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. 하지만 대형주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대형주보다는 종목별 흐름들을 좀 체크해 보시는 게 훨씬 더 좀 유리한 장세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. 그런 차원에서 제가 전일 종가 관심주로서 좀 말씀드렸던 KMC스에 대해서 한 번 더 언급을 해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. KMC스 같은 경우도 개별적인 이슈에 의해서 좀 시세가 강하게 좀 나온 모습들을 좀 보실 수 있을 겁니다. KMC스가 납품했던 기대감이 있었던 이유로 인해서 소카가 IPO 기대감이 좀 높아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. 최근 소카가 대형으로서 IPO의 기대감이 좀 맞물리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시세가 들어왔듯이 이런 식의 좀 개별적인 종목들의 전략들을 가져가 보시는 게 현재 시장에서는 가장 좋은 전략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. 포트를 한 곳에 집중하기보다는 중소형 종목들을 좀 포트를 분산시켜서 가져가 보신 후에 시세가 나올 때 좀 수익 실현하는 관점으로 대응하는 전략이 중요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. 네, 캠시스도 언급을 해주셨지만 어쨌든 지금은 뭐 종목 장세 빠르게 좀 순환이 다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종목을 잘 살펴봐야 될 텐데 오늘 어떤 종목을 좀 주목해서 보고 계신지도 궁금해요. 네, 오늘 제가 종가로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은요. 대덕전자라는 종목을 대덕전자. 좀 보고 있는데요. 네, 맞습니다. 반도체와 모바일 통신기기에 들어가는 PCB를 공급하고 있는 업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. 최근 들어서는 FCBGA라는 전장 사업 부문에 들어가는 좀 반도체까지도 좀 납품을 하고 있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매출 기대감이 상당히 좀 높아져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. 대덕전자 같은 경우 기대하는 부분은 실적과 매출액이 상당히 좀 좋아지고 있다라는 점인데요. 사실 2021년도도 엄청난 실적을 좀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22년도에 좀 전망치도 상당히 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. 당장에서 2분기 실적만으로 본다 하더라도 상당히 좀 컨센서스가 높아지면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그로 인해서 최근 외국인과 기관 수급들도 좀 두려워 있는 모습이고요.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주가가 조금 높은 감이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좀 장기 투자 관점보다는 현재 구간은 좀 디프리 파동에 대한 흐름들을 좀 노려보시면서 단기 반등권을 좀 노려가실 수 있는 전략으로 대덕전자 좀 관심 있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캠시스에 이어서 대덕전자까지 오늘 시장 뭐 내일까지 한번 저희 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좋은 종목도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.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